자, 저는 지금 혼자 말을 하는데, 줌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쌍방향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에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 왔는지 인사하고 이럴 시간은 안될것 같고, 그럼 바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주로 팝업북 키트를 구매해 주신 분들이 오늘 다 모였는데, 주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우리 책방 또는 작은 도서관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 방에 다 모여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키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수업을 하거나 강연은 하지 않고 그 위주로 만들기 위주로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마이크 장착을 안 해서 목소리 잘 들리는지만 너무 작거나 그러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를 좀 높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신호가 늦더라고요. 한몇초 늦더라고요. 그거 감안해 주시고. 자, 네네, 딱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사님. 피드백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멸종동물공원, 여기 책이 있죠.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 책의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환경에 대한, 코로나도, 요즘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 그리고 환경 문제의 거의 뭐 이렇게 결과라고 할수 있죠. 이 팬데믹 사건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몇 번을 더 만날지, 이게 마지막일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은 미래 시대의 자산을 우리가 땡겨와서 쓰고 있다는 말들도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환경 교육이 시작되지 않은 교육 환경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에 같이 깊게 공감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수업의 다양한 내용들을 먼저 아이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자료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멸종동물공원 이야기로 들어오는데, 여기 안에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캐릭터들, 애니메이션에 나왔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그 북극여우는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생소하지만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아닌 북극여우의 털뭐 이런 내용으로 하긴 하는데, 이 친구들이 왜 지금 우리가 친근하게 봤던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모두 살아서 가고 있고 또 사라진 친구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으로 책을 읽어주시고, 자, 한 번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멸종동물공원. 여기 우리 미오라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말을 하고 있고, 멸종동물에 가서, 멸종동물공원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족들 좀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카츄의 캐릭터 주인공이었던 피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기도 지금 가족을 못 찾는다. 그리고 우리 주토피아에 나왔던 나무늘보도 나도 지금 힘들다. 뭐 여러 상황들, 여기는 소노공의 주인공인 우리 그 소노공의 주인공인 황금들창고 원숭이 이름이. 자, 이 친구들도 다 나도 힘들다 여러 사연들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가 머리 위에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몇해 전에 리오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 멸종됐어요. 마지막 그 리오들 이렇게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못 찾은 거였구나.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가족도 모두 이 세상에 없겠구나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들도 앞에서 봤던 애니메이션에서 친근하게 보던 앞에 친구들도 사라지지 않도록 친구들이 환경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WWF 자연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있는 사진 이미지들로 이게 실사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사라진 리온이 이렇게 생겼어. 멋지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파란색으로. 그리고 우리 피카츄는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지과에 속하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친구를
캐릭터로 삼았습니다. 나무늘보, 실사 이미지와 나무늘보에 대한 이 친구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갈색 세발가랑 나무늘보, 여기 황금들처럼 그 원숭이, 아까 손오공의 주인공이었죠. 북극여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LG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많이 애니메이션이랑 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있고 정보 페이지가 있고 자 여기에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간단하게 제가 화면이 거꾸로 돼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캡처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아주 쉬운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한두번 정도 수업을 해봤는데, 아, 우리 여기 제가 읽어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골라라. 이렇게 하기도 했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똑같고 쉬운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있는 거 하나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거 아주 쉬워요. 몇 가지만 읽어보면, 수도꼭지 잘 잠그기. 양치질 하는 동안 물 틀어놓지 않기.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가공식품 많이 먹지 않기, 제철 음식 먹기, 뭐, 이런, 우리가 정말로 쉽게 할수 있는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기.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걸 하나 고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한 거, 창의적이고, 나는 이런 걸로 환경을 지키겠어 하는 것들도 하나 써주세요라고 부탁해도 될것 같아요. 실례로, 어떤 분은, 나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돼지고기 먹는 걸 줄이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자연 방사한 돼지고기만 먹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팝업 카드 안에, 자, 우리 오늘 만들 팝업 카드, 앞장과 앞면과 뒷면. 자, 이렇게, 짠, 열면, 아름다운 동물도 사람도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제가 집을 꼭 넣었던 이유는 집과의 주인공을 꼭 넣었던 이유는 자연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힘의 권력에 의해서 인간이 힘이 있다 생각해서 동물들을 함부로 그 위계질서 또는 우리가 강자야라는 식으로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왔다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공존하면서 이렇게 서로의 존중하면서 어우러져서 살수 있는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또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집을 꼭 넣고 싶었어요. 집과 사람 그리고 동물과 숲. 자, 이뭐 이야기는 선생님들 원체 더 수업도 잘하시고 아이들 많이 만나시니까 여러 가지 응용하셔서 하실 수 있으시리라 믿어요. 저는 그러면 간단하게 앞에 조금 썰만 풀었고요. 이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하고요. 선생님들은 응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책 제목을 적게 해도 되고, 뭐글 작가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응용해서 재밌게 놀이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어디에 적냐 막 이런 친구도 있는데, 뭐 앞에다가 다짐을 적어도 되고, 책으로 꾸며도 되고, 여기에 플랫북 같은 이런 플랫북 형식을 만들게 될 텐데 여기 안에 숨겨도 되고 뭐 응용하는 방법은 몇만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만드는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구성품들 중에 이게 커버예요. 이 커버. 자, 누름선이 다돼 있으니까 누름선대로 쭉 누르시면 돼요. 자, 쭉 누르시고 여기 보면 숫자가 1, 2, 3. 숫자가 1, 2, 3 있죠.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붙일 거예요. 제가 이번 키트에서는 욕심을 조금 냈어요. 어떤 욕심을 냈냐면, 이전까지는 종이접기 기법을 아주 쉽게 팝업을 접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쉽게 또는 팝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의도로 간단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키트에서는 정말 팝업북이 만들어질 때 엔진을 구성하고 이렇게 위치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엔진 기법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팝업북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친히 만날 수 있는 아주 어렵진 않지만 간단한 기법이 들어있는데, 이 기법으로도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팝업북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부다나 레인하트 같이, 네, 여기 서로 이제 인사하셔도 되고, 그 채팅창에 인사 서로 하셔도 되고, 질문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기능만 하는 작가님도 계신데, 아주 간단한 기법으로 거기 안에 내용이나 어떤 그림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만든 이 기능, 오늘 우리 만들어 보게 되는 이것만으로도 책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희망을 가지시고, 일단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우리 여기 키트 구성안 읽는 것 중에 좀 1번을 먼저 찾아보실 텐데, 1번을 찾아보기 전에 여기 안에 1번, 2번이 있어요. 1번, 2번. 1번, 2번 먼저 떼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투명인간처럼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막 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잘 뜯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요거 버리지 마시고, 이거 주인공이니까, 우리 주인공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손으로만 했더니, 이거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요거 잠깐만 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숫자 1번 적혀 있는 부분, 1번 먼저 떼겠습니다. 2번도 같이 떼주세요. 숫자 2번. 1번하고 2번 먼저 떼주세요. 수업하실 때도 애들이 막다 떼어놓고 나중에 못 찾고 막 어버버 하니까 1번 먼저 떼고 하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떼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떼어놓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팅방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 혼자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자, 먼저 1번을 떼어서 막내 아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더니 엄마가 설명을 너무 못한다고. 숫자가 보이는 면으로 접으라고 했어요. 다 이렇게 접으라고. 숫자가 보이게. 자, 뒷면에는 숫자가 없고 앞면에만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보이게 숫자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라고. 이게 어렵나요? 이렇게. 그리고 밑바닥도 누름선이 있어요. 이것도 안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자신 쪽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숫자 1이 있는 부분이 바닥면에 붙을 거예요. 바닥면에. 우리 아까 여기 1, 2, 3이라고 적혀 있었던 이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 바닥면으로 붙을 거예요. 숫자 1하고 숫자 1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 숫자가 보이는 부분의 바깥으로 이렇게 접는 거고요. 일단 숫자를 감추는 거예요. 숫자하고 숫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붙이냐? 자, 여기도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저 지금 우리 숫자 1번하고 있잖아요. 숫자 1번에 여기 앞에 선 있죠? 이 선하고, 앞에 선, 이 선하고, 이 꼭지점하고 맞으면 돼요. 어렵나요? 자, 붙여보세요. 일단 붙여보세요. 붙여보시고,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1번부터 할 거고, 꼭지점하고 여기 앞부분. 앞부분 직선 부분이 이게 맞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수업하고 싶네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붙을 건데, 한쪽 면만 먼저 붙여주세요. 양쪽을 다 붙이면 나중에 미세하게라도 각이 틀어지면, 종이가 접히질 않고 찢어지거나 구겨져요. 한쪽 면만 붙이는 거예요. 먼저 1번, 바닥면 1번이랑 여기 피스 1번을 붙여주세요. 네, 확 바닥면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제가 빨리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못하셨거나 이해가 전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아직 못 따라갔어요 하시는 분들 남겨주세요. 요렇게 보세요. 하나만 붙였어요. 하나. 숫자 1을, 바닥 숫자 1에 하나만 붙이고, 이거나 아직 붙이지 않았어요. 자, 이게 화면이 거꾸로 돼서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쪽만 붙였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는 접어서 여기다가 다시 풀칠을 한 다음에 이 커버를 덮을 거예요. 덮어서 열면 딱 세워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딱풀이 잘 붙어요. 딱풀 말고 다른 풀은 잘안 붙더라고요. 아, 제가 방송한다고 엄청 긴장했어요. 청소도 많이 하고, 청소한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바닥면 한쪽을 붙였고, 한쪽 면에 다시 풀칠을 한 다음에, 요 꼭지점 중간에 맞았죠? 그런 다음에 덮을게요. 덮고,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마를 수 있도록까지 꾹꾹.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펴보겠습니다. 짠. 펴면 이렇게 일어서죠. 조금 풀이 마르면 더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풀이 조금 더 많이 묻어서 끈적끈적해졌다 그러면 물티슈로 금방 닦으면 지워져요. 자, 요렇게. 자, 1번 우리 다 붙였어요. 1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려우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피드백 해 주세요. 자, 여기 1번 했고요. 자, 이제 2번. 우리 2번 모양, 숫자 2번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뜯어주세요. 다 뜯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2번도 똑같아요. 똑같이 2번 반복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심조심 떼어주시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까지 했다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어디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떼어냈으면 여기 누름선이 있어요, 중간에. 이런 걸 인쇄소에서 7마리 아직 잔재 남아있어서 옷이라고 해요, 옷이. 저는 누름선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발주를 한답니다. 누름선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왜 옷이라고 자꾸 인쇄 용어가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누름선. 여기 바닥면도 누름선. 자, 숫자 2번이 앞으로 보이죠? 숫자 2번이 여기 앞으로 보이게. 내 쪽으로 아니라 바깥쪽으로 보이게. 그리고 바닥면 붙인 부분이 누름선 또 눌러주시는데 숫자 2번이 바닥면에 붙일 거니까 위에서는 안 보이게. 바닥 쪽으로. 세워졌을 때 바닥 쪽으로 가게. 어떻게 설명해야 잘 설명했던 소문이 날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숫자 2번이 바깥으로 오게 접었고요. 자, 그리고 숫자 2번이 다시 바닥면이 오도록 바닥면에 붙을 수 있도록 안으로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숫자 2번에만 풀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닥면 2번에 붙일 거예요. 꼭지점은 중앙선에 맞춰서 그래야 펼쳐져요. 꼭지점이 중앙선에 맞지 않으면 펼쳐지지 않아요. 자, 다시.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여기 어린이 친구가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이세요. 자, 저는 2번에 붙였습니다. 2번에 붙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2번 꼭지점과 여기 밑 사다리꼴이 꼴이 있으면 여기 바닥 이쪽 부분에 선을 맞춰서 붙이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신윤주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따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오.
멋지십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한쪽 면만 붙었어요. 한쪽 면만. 자, 똑같죠? 한쪽 면만 붙이고, 두 개 다 붙이지 않고, 한쪽 면만 붙인 다음에, 여기 접어서, 여기 다시 풀칠을 해주시는데, 풀칠을 하고, 딱! 접으면, 풀이 여기다 붙겠죠? 그러니까, 여기 풀칠을 하고, 붙일 때는, 이걸 떼서, 사이에 살짝 넣으면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풀칠을, 여기 하고, 풀칠을 하고, 그냥 접지 않고 살짝 떼어내서 사이에 넣으면서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눌러주시면 붙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칠을 해서 여기 1, 2, 3번 붙이는 것만 좀 어렵고 사실은 그 다음 단계 좀 어려운 단계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활동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 풀칠을 붙였고요. 풀을 붙였고요. 여기를 떼어서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꾹꾹꾹, 꾹꾹꾹. 유튜브에 보면 꾹꾹꾹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펼쳐볼게요. 짜잔, 우와! 풀이 두 단계로 레이어가 져서 이렇게 우뚝 솟아 있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질문. 모르겠습니다. 저 여기 두번 이거 헷갈려요. 2번이 너무 헷갈려요. 잘하셨어요. 여름아 벌써 온 거니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약간 각이 틀어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각을 정각으로 맞추지 않고 틀어서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접혔다가 펼쳐지기만 하면 돼요. 자, 접혔다가 펼쳐지기만 하면 돼요. 접히지가 않는 게 문제지, 각이 조금 틀어지는 건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각이 틀어져도 괜찮아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송출이 되는 게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카톡이 반응이 더 빨라요. 자, 약간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중에 이제 3번을 찾아주세요. 3번. 여기 집이죠, 집. 집부분 3번. 여기에 3번이 있죠. 3번. 숫자 3번 적혀 있죠? 숫자 3번. 집 뜯어주세요. 꿈꾸는 책방님.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 정도 괜찮아요. 자, 이제 집 하고 있어요. 집 뜯어주세요. 집을, 지붕도 같이 해주세요. 지붕도. 꿈꾸는 식빵님,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 너무 좋아요. 아이가 재미있다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붕을 반으로 접어서, 이게 지붕 끝이에요. 근데 여기, 지붕의 기둥과 벽면과 이 지붕을 연결하는 여기 고리, 요 홈이 있거든요? 요 홈은 떼어주세요. 이렇게 떼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우리 꿈꾸는 책방님 아이가 몇 살인가요? 자, 요렇게 떼어주시고. 자, 이제 집을 접을 거예요. 누른선이 있는 부분은 다 접어주세요. 자, 제가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문도 열리게 했답니다. 문도 열고 닫을 수 있어. 문은 두개 열고 닫을 수 있고, 창문은 열지. 10살이요. 10살 친구들은, 잘할 수 있어요. 저학년들은 조금, 이 다음 단계부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집 1, 2, 3 집까지는 저학년들도 아주 즐겁게, 쉽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하실 때 참고하시고, 자, 여기 이렇게, 모든 누름선은 다 눌러주세요. 누름선은 다 눌러서, 다 눌러주, 누름선을 제가 아주 여러 번 해서 거의 다 딱딱딱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를 어떤 친구들은 밖으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쪽 누름선을 안으로 이렇게 접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저는 안으로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튀어나가지 않고. 근데 팝업북에 보면 밖으로 나가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연결부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풀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풀칠을 해주세요. 꼼꼼하게 풀칠을 하고, 이렇게 붙이. 자, 붙여주세요. 자, 여기 붙였으면, 여기까지 다 붙였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바닥만 3번하고, 3번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하고, 우리 여기 3번하고 같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바닥면도 접어줘야겠죠? 안으로. 바닥면도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셔야겠죠. 안으로, 이렇게. 바닥면도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시고, 자, 먼저 바닥면에 붙이기 전에, 우리 아까 만들어뒀던 지붕을 먼저 연결한 다음에 붙여야 돼요. 여기 붙이고 다시 지붕 연결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붕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여기 보면 누름선이 또 있어요. 지붕 위에, 이렇게 눌러서 작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줬죠? 작게 만들어 줬어요? 여기 날개를 접은 거예요. 날개를 접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지붕 앞뒤 상관없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넣어 주세요. 지붕을 넣고, 이게 날개를 열어주시면 이게 고리가 밖으로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것도 팝업 기법 중에 아주 많이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연결고리. 풀로만 하면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어서 잘안 열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유를 둬서 연결하는 방법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반대편도 같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지붕. 자, 밖에 잘 보이라고 제가 뒷부분을 여기 공간을 조금 잘라냈고 앞에는 이렇게 막았어요. 이게 앞으로 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잘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풀칠을 하는데 3번을 먼저 할 거예요. 3번에 풀칠해 주세요. 3번. 3번에 풀칠해 주세요. 자, 3번에 풀칠해서 마찬가지로 3번에도 바닥에도 3번 여기 끝에 부분 선에 여기 끝선에다가 이게 가려지면 되겠죠. 끝선에 맞춰서 3번을 붙여주세요. 하다가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끝선에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붙일 때 이렇게 세워서 끝선에 딱 맞춰가지고 붙여요. 세워서 여기까지 이렇게. 평면이죠. 접혔을 땐 평면인데 이제 평면 딱 일어설텐데 여기서 잠깐 제가 해보니까 지금 여기 여러 면이 되게 많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풀로 하면 오래 누르고 꾹꾹꾹 눌러서 말리면 되는데. 이쪽 부분에 집에 혹시 양면 테이프 있으면, 양면 테이프가 정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풀로 붙이셔도 되는데, 양면 테이프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만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힘을 좀더잘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끌어올려서 세워야 되거든요. 저는 양면 테이프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풀로 하셔도 돼요. 저 풀로도 할수 있는데, 혹시 막 떼어지고 이러면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로
다음에 수업하실 때도 이 부분은 양면 테이프 준비해 주셨다가 하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면 테이프 윗부분 선을 맞춰서 붙였어요. 그리고 떼어내서 붙이는데 이렇게 그냥 막 붙이면 각이 틀어질 수 있어요. 이게 팝업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종이 공학이라고도 하고 막 각과 꼭지점 요런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접었을 때 이렇게 평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PC들이 붙을 때 이렇게 평면이 되게 눌러서 이렇게 딱 붙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뜬 상태에서 딱 붙였는데 이렇게 구겨져요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저 붙이겠습니다. 붙여서. 아, 양면 테이프. 제가 양면 테이프를 넣어드렸나요? 이거, 아. 자, 양면 테이프는 거기 꽃 팝업이 들어있어요. 동백꽃 팝업이, 동백꽃을 제가 조미를 너무 두꺼운 걸 해서 몇 개,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만 넣어드렸고, 다른 데는 양면 테이프가 없어요. 자, 집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꿈꾸는 책방님이 갖고 계신 건 동백꽃 팝업 키트에 들어있는 양면 테이프예요. 네,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일일이 잘라서. 자, 저는 그래서 붙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우와! 집이 우뚝 섰어요. 이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 여기까지 사진 한번 뚜루루 올려볼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다. 원치 않으시면 안 올리셔도 됩니다. 만들지 않고 그냥 참관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이럴 때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자, 여기 우리 문이 열리는지 볼까요? 짜잔! 와, 문도 열리고 닫히고, 여기, 뒷문도 열리는지, 어머, 열리네요. 뒷문도 열고 닫히죠. 우리, 꼬마 친구들이 하면,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짜잔, 아까 그 유령 친구. 저희 아들이 그렸어요. 아들 그림 실력 한번 보실래요? 엄마를 닮지 않았다는 여러 평이 있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자, 사진 올려주신 분들 감사. 이렇게, 팝업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역할극 하면서 이렇게 다녀도 될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엄청 작게 더 다른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논다고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자, 붙이셔도 되고 따로 이렇게 인형놀이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리 초등 저학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단계들을 보고 여기까지 하고 남아있는 피스들을 이제 우리 꾸미는 거예요. 숲을 멋지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더 발전해서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 숲들을 붙일 때의 팁은 여기 아무래도 중앙에 집이 있잖아요. 접었을 때이 집이랑 지금은 집이랑 부딪히지 않게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부딪혀요. 근데 풀을 붙이다 보면 중앙에 높은 큰 풀들을 많이 붙이면 이렇게 접을 때 집이랑 부딪혀서 구겨질 수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이미영 선생님 감사하고요. 네, 꿈꾸는 책방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위에서 이렇게 봐도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앙에 너무 큰 풀을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저학년 1, 2학년에서 나머지 풀 꾸미고 우리 인형 꾸며서 붙여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약속 또는 내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어서 하는 거. 자, 그럼 지금부터는 3, 4학년 이상 아니면 고학년 3, 4학년 이상. 자, 3, 4학년까지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피스 중에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자, 피스 중에 이렇게 생긴 거가 있는데 길다란 거두 개. 앞에 요거는 제일 어려운 단계가 이 부분.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거 놔두고 요거 두 개. 길다란 거두 개. 길다란 거두개 이렇게 떼어내주세요. 자, 쉽게 떼어내주시죠? 큰거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 누름선대로 다 눌러주세요. 누름선대로 다 눌러주세요. 누름선대로 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오른손대로 다 눌러주세요. 자, 윤경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 예쁘게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에 있는 두 개에 안쪽으로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붙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붙여서 여기에 또 다른 피스들을 붙여서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팝업북의 레이어 이렇게 단계별로 더 숲이 울창해 보이게. 자, 그러면 풀을 여기다가 붙이는데 제가 여기 높이를 다 맞췄어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이 할때이또 높이가 안 맞으면 어려워할까 봐. 그리고 이것도 우리 아까 지붕했던 것처럼 고리를 연결하면 더 힘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작업할 거를 생각해서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더 쉽게 네 면을 키를 같이 해가지고 끝에 두 부분에만 풀칠을 해주세요. 여기 하나 했으면 끝에 여기 하나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풀칠해주세요. 풀칠해주시고,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어떻게든 접혀있는 상태는 평면 각이 없어야 돼요. 그 상태 붙일 때는 항상 각이 없는 상태에서 붙이는 거예요. 원하시는 곳에 붙이면 되는데, 여기 붙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앙에 붙이면, 집이랑 부딪혀서 나중에 구겨지거나 열리지가 않거든요. 끝으로 붙여주세요. 바닥면에 이렇게. 놓고 바닥면에 놓고 덮으시면 되겠죠. 짠.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 못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3상, 이제 우리는 지금 3상면, 중앙면 나이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3상면 친구들도 아주 쉽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죠? 여기까지 다 하셨죠? 이제 여기 원하시는 풀을 붙이시면 돼요. 여기 마음껏 붙이시면 돼요. 높낮이 디자인 원하는 어떤 색감 느낌 찾아서 조합하셔서 붙이시면 돼요. 나머지 하나도 있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 양쪽으로 하지 않고, 여기 앞에 하나 더 붙여서 또 붙이고 싶어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돼요. 자, 그동안에 제가 작업했던 건 이렇게. 자, 옆으로 보이시면, 여기 한칸 붙였죠? 여기? 붙이고, 여기 또 하나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개. 윗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붙이고, 앞으로 또 하나 붙이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빨간 잎이랑, 노랑 나무들 하나. 나무인지 잎인지 추상적인.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여기 중앙에도 제가 힘들여서 다 칼선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다 떼시면 더 예뻐요. 편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종이는 너무 두꺼운 건 풀이 잘안 붙어서 제가 밖에 있는 건 왕대뷰 190g으로 했고요. 안에 있는 부분은 130g 가벼운 종이로 다르게 했어요. 자, 여기 앞에 풀을 하나 붙이고,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잘하고 계시죠? 풀을 원하시는 곳에 이제 꾸미면서 붙이시면 돼요. 붙이시면서도 이게 집이랑 다른 조각들이랑 부딪히는지 부딪히지 않는지 계속 접어가면서 붙이셔야 돼요, 위치를. 자,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와, 예쁘죠? 가을 느낌도 나고,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접었다가 펴도 여기 서로 부딪히지 않네요. 밖으로 튀어나가지도 않고요. 위치 잘 보시면서, 그리고 혹시, 조금 튀어나갔어요. 아주 조금 이상하게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가위로 잘라내시면 돼요. 다른 위치에 붙이셔도 되고, 가위로 조금 잘라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있는 피스를 여기 한번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러셔도 돼요.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누른선을 따라서 또 이렇게 접은 다음에 끝에 두개 풀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워서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거지 여러분은 너무 쉽게 이해하고 계시죠? 여름아 아벌써님이 또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벌써 이중 레이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 빠르십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셔도 돼요. 오, 이중으로 됐어요. 이 여기 앞에 이제 동물들을 붙여도 되고, 다른 풀들을 붙여도 되고, 마음껏 응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풀들을 붙이면서 숲속 동물들이랑 만들어 가는 게 산상역까지는 여기까지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것만 해도 너무 아름답죠? 자, 그런데, 그리고 플랫북은 종이를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스 중에 조금 큰 거. 이거를 반 접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 어떤 친구들은 바닥에 붙이지 않고 모두 세운 친구들도 봤어요. 자,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하셔도 돼요. 원하시는 면으로 접어서, 이 정도 접어서, 이 접는 것도 바늘 뭉퉁 접으셔도 되고, 붙일 때도 이렇게, 여기 이제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일 텐데, 이렇게 붙여도 되고, 저는 여기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하시면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부터 마음껏 하시면 돼요. 자, 학년들을 보시고, 그리고 친구들의 어떤 선호도를 보시고, 난이도는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플랫북도 3, 4학년까지는 그냥 플랫북까지만 이렇게 응용해서 보여주고 여기에 우리 숨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 아니면 숨은 친구들 그려놓고 찾기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응용하시면 돼요. 플랫북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 플랫폼까지 짠 펼쳤다가 접을 수 있는 짠 여기 3, 4학년까지 이렇게 좀더 풍성하게 꾸며주면서 이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5, 6학년, 중학년 이상의 중고등학생 또는 일반인들도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피스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욕심을 내서 넣었어요. 좀 새로운 다양한 기법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나중에 너무 욕심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저학년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고학년 이상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것도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이런 모양. 각종 누름선은 다 눌러주세요. 누름선을 다 누르면 한번 눌렀고 또 한번 눌렀고 자 여기 우리 지금 3학년 친구도 있고 왜 지우 들어와 있나요? 지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 이렇게 이런 모양까지 다 접었죠? 자 그러면 모든 팝업은 중심선이 있어요.
접혀지는 중심선에서 맞춰야 돼요. 접혀지는 부분에서 멀어지려면 멀어져서 꼭지점에 붙지는 않아요. 다른 장치가 있어서 열리는 거지 거기도 다 어떻게든 꼭지점 접... 일단 자, 우리 여기서 접지, 접혀지는 부분에 꼭지점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꼭지점이 어느 부분이든 접혀지는 부분에 맞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플립북에서 우리 여기 동물이 숨어있는 동물이 동물이 없네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짠! 자, 저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니까 집 위에, 지붕 위에 우리 원숭이를 붙여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플랫북으로 짜잔! 우리 피카츄도 숨어있어요. 피카츄도 숨어있어요. 이 지금 열리면 이렇게 일어나는 피카츄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꼭 피카츄가 안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도 될 테고 우리가 원하는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을 그려서 또 붙여줘도 되겠죠. 자, 이 부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각종 접는 누름선은 다 눌러주셨고요. 거기에 또 바닥 붙일 바닥면에 날개 부분처럼 생긴 여기 두 부분 하나 두 여기에 풀칠을 해주세요. 풀칠을 해서 붙일 때 이 꼭지점이 여기 접혀지는 중심선에 맞아야 돼요. 어느 위치는 괜찮아요. 원하시는 부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열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안으로 더 밑으로 붙이면 동물들이 완전히 숨을 수 있고 조금 더 위로 붙이면 동물이 살짝 보였다가 확 일어나는 게 되겠죠. 저는 여기에도 일단 피카츄가 작으니까 피카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중에 피카. 피카 떼서 피카를 여기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저랑 속도 맞춰서 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원하시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면서 꾸며보세요. 저는 이렇게 피카츄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숨겨지네요. 쏙 숨었네요. 짠! 피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부분. 자, 여기, 자, 여기,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지금 잘하고 계시죠?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 9학년의 아주 마지막. 이거는 지금 우리 피카는 열었을 때 180도로 탁 열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집에, 집 앞에, 옆에도 직각인데 이 직각에 뭔가를 붙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각종 누름선은 다 접습니다. 옆에 부분 접는 거고요. 바닥면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더니 여기 보세요. 직각이 됐죠. 직각 모양. 이 직각은 직각이 생기는 모든 부분에 붙이시면 돼요. 여기 지붕에도 붙일 수 있을 테고 여기도 붙인다면 직각으로 붙일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180도가 열리지 않고 직각으로만 열리겠죠. 이런 데도 붙일 수 있겠죠. 여기 이런 데. 직하지만 앞에 정면으로 봤을 때 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옆면이 보인다는 거. 일단 직각으로 붙는 데는 다 붙일 수 있어요. 여기는 붙일 수 없겠죠. 집 안쪽에. 왜냐하면 바닥면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바닥면을, 바닥면이랑 붙을 수 있는 직각 부분은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 잘하셨어요. 여름아 벌써 온 거니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직각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앞에 여기 중앙선이 있죠. 중심선은 이렇게 안으로 접으셔도 되고 밖으로 접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피스들과 부딪히지 않게 저는 이렇게 안으로 접었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도 같이 똑같이 이렇게 옆면하고 바닥면을 풀칠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하는 곳에 붙여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은 어디에 붙이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이거 붙일 때도 저는 집 옆에 붙일 텐데, 붙일 때도 그냥 한 번에 딱 붙이면 구겨질 수 있어요. 바닥 꼭지점만 닿게 하고 바닥면 먼저 붙이고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야지 각이 틀어지지 않고 붙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이게 팝업북인지 몰라야 돼요. 우리가 마술을 하는 것처럼. 짠! 하고 열었을 때, 우와! 하고 새로운 세상이 팝업 되는 것처럼 이렇게 탁 열려야 돼. 우와! 열었더니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네요. 직각으로 뭔가 앞에 앞면으로 볼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옆이어도 되고요. 여기 옆이어도 되고요. 위치는 원하는 곳에. 그리고 안 하셔도 돼요. 안 붙이셔도 돼요. 굳이 이거 있으니까 다 해야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원하는 만큼만. 벌써 다 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 뒤에 여기 이거 두 개가 좀 어려웠는데요. 뭐 5-6학년 이상 친구들이랑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여기 있는 조각들은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원하는 곳에 바닥에 붙이셔도 되고 표지를 더 꾸미고 싶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그림을 더 그려서 플랫북으로 또는 다른 응용해서 더 붙여서 세계를 넓혀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주인공 꼭 중요해요. 내가 이 세계에 참여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주인공. 우리 주인공 꼭 만들어서 여기 붙여주셔도 되고 인형극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게 해도 되고 어떤 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뺐다 이렇게 만드는 친구도 있었어요. 혹시나 이 지붕을 조금 뚫어도 되겠죠. 뚫어서 넣고 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꾸며주시면 돼요. 그리고, 꾸며주시고 카톡방에 완성된 작품을 올려주세요. 제가 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자,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 모르겠어요.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질문. 아니면, 지금 저는 여기까지 한 상태요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줘도 될것 좋겠어요. 제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어려운 건 없었던 걸로, 네. 어렵진 않게 다들,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녁들은 다 맛있게 드셨죠? 자,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뭐 만드는 거에 있어서 질문은 없었던 걸로. 그러면 다른 기타 질문도 괜찮은데, 일단 지금 다 잘들 만들고 계시죠? 그러면 완성한 작품을 카톡방에 천천히 만드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 방은 닫도록 할게. 네이버 밴드에서 제공하는 그 시간은 2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은 제가 저장해서 하루 이틀 더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방과 밴드는 바쁘시니까 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소식을 전하거나 이런 방이 아니어서 원치 않, 저는 살려놓겠지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카톡방에서 또 혹시나 있으면은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저는,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피드백, 오늘 수업 어땠는지, 또 아이들이 어렵겠다.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내지는 여러 가지 피드백 꼭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한마디 이상씩 꼭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버벅거리고 초반에 그랬는데 기다려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 방송은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